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세 조시입니다. 코시국 때문에 그리고 늦은 가을 장마 때문에 집에서 보내게 되는 요즘, 각자 취미 생활들을 하시겠지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게임만 하기에는 금방 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게임과 호환되는 게임패드,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개봉해서 직접 게임을 하는 모습과 후기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상자를 보면 일본식 고급 ALPS-VR이 채택된 것을 볼 수 있고, PC뿐만 아니라 플스3,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까지 호환되는 게임패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한 초정밀 조작이 가능한 ALPS-VR 아날로그 스틱과 부드러운 터치 방식의 액션 버튼, 정확, 직관적인 D패드와 세밀하고 균등한 256단계의 아날로그 시그널을 가진 트리거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렴한 게임패드와 달리 스마트 IC 채택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드도 기억하며 추후에 필요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칩까지 탑재되어 있고, 요즘 패드에는 빠질 수 없는 터보 및 오토 기능, 그리고 진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개봉해보면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 패드 하나와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면 처음 게임 패드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으며, 종이가 아닌 PDF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 패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는 방향을 위한 ALPS 아날로그 스틱과 D패드, 십자 패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엑스박스 패드가 떠올려지는 X, A, Y, B 버튼이 위치해 있고, 시점 전환 등에 이용되는 ALPS 아날로그 스틱이 있습니다. 또 한가운데에는 X인풋, D인풋 등을 선택할 수 있게 사이벅스2가 프린팅된 버튼이 있으며, 왼쪽에서부터는 뒤로 가기, 터보 동작 버튼, 모드 및 진동 온, 오프, 매크로,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제조사 및 재질 등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윗면에는 LB, LT, RB, RT 트리거 버튼이 있으며, LT, RT 버튼은 저렴한 제품의 가벼움이 아닌 게임말 마신하게 무게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USB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USB Type-C 등에 사용하려면 변환책 또는 컨버터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PC에 연결해서 스팀 게임인 킹 오브 14, 철권 7, 호라이즌 제로던, 데빌 메이 크라이 5, 그리고 오락실 게임인 맘의 3위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동이 지원되는 게임의 경우 별다른 설정 없이 진동을 통해 보다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고, 호라이즌 제로던의 경우 LT, RT 트리거 버튼을 통해 화살을 쏠 때 활 실을 당길 때 더욱 쫄깃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게임인 맘의 3위의 경우 간단한 설정을 통해 키보드로 게임을 할 때보다 더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터보 버튼 동작을 통해 계속 반복 입력 필요한 버튼을 계속 누를 필요가 없어 손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맘의 3위 조이스틱 세팅 방법은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TV 셋톱박스인 BTV 셋톱박스 USB 포트에 연결하여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 게임을 해보았는데 별다른 설정 없이 잘 지원되었고,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도 대부분의 게임을 별다른 설정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게임 플레이 후기에서처럼 맘의 3위를 간단한 설정을 통해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로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금방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맘의 3위 위에 탭에서 설정, 기본 게임 설정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조종 장치를 선택 후 조이스틱 사용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 및 확인을 눌러 메뉴에서 나간 후 즐기려는 게임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게임이 실행되면 키보드에 탭키를 눌러 게임 설정에 들어가서 인풋에서 사용하려는 버튼을 설정해 줍니다. 물론 이때 바꾸려는 버튼 위치에 가서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고 빈칸이 되면 게임패드에 버튼을 누르고 잠깐 있으면 게임패드에 버튼이 등록이 되며 다른 버튼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등록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 메뉴에서 나간 후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 리뷰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의 경우 저렴한 제품만 찾아 구매하여 사용하니 진동도 지연되지 않을 뿐더러 금방 버튼이 먹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의 경우 모든 게임이라 봐도 될 정도로 어느 게임이든 별도의 설정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진동 및 터보 버튼 지원을 통해 더욱 게임을 재밌고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즘 시국에 집 밖에 나가기 무섭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 만큼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를 통해 오락실 게임 등을 하시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이트론 사이벅스2 유선 게임패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